네, 안녕하세요. 빅풍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진짜 유튜브에, 일단 유튜브, 한국 유튜브에서는 진짜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생물을 지금 제가 갖고 왔어요. 이 친구 구한다고 진짜 1년은 걸린 것 같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친구냐면은, 플로리다 소프트쉘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소프트쉘이 자라고, 영어로 자라라는 뜻이고, 플로리다는 미국에 있는 지역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플로리다에 있는 자라라는 뜻인데, 이 친구가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 진짜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 그리고 작년이었나? 아무튼 재작년이었나? 수입이 막히면서부터 굉장히 얼굴 보기 힘들어졌던 친구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진짜 정말 어렵게 진짜 구했습니다. 이 친구를 그리고 제가 데려온 이유는 따로 있어요. 플로리다 소프트쉘이라는 친구는 이제 이렇게 어릴 때나 좀 자랄 때 이렇게 등갑에 호피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 자라의 특징인데, 이 친구들이 보통 자라면은 점점 자라면서 이제 좀 무늬가 없어지고 일반 우리나라 토종 자라처럼 검게 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데려온 이유는 이 친구가 점점 하얗게 변하고 있는 모습이 약간씩 보여서 제가 이 친구를 데려오게 되었거든요. 이 친구를 보시면 지금 코쪽 부분이나 다리 쪽 부분이 벌써 하얗게 백화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이 친구를 잡아서 꺼내보면은, 네, 보이시죠? 이 친구의 얼굴 쪽도 그렇고 백화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라기 때문에 생긴 거는 솔직히 말해서 뭐 조금 뭐 귀엽게 생겼다고 하면 귀엽게 생긴 거고, 멍청하게 생겼다면 멍청하게 생겼고, 등갑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거북이랑 다르게 보이시죠? 되게 말랑말랑하고요. 아이고, 아이고. 자라는 굉장히 위험한 생물이에요. 스냅핑 터틀과 더불어서 진짜 위험한 생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링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뒷부분을 잡으셔서 이 친구가 물지 못하는 사정권을 주셔야 돼요. 특히 자라는 목이 길기 때문에 잘못 잡아도 공격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히 다뤄야 되고요. 배 쪽이나 다리 쪽을 보시면은 거의 다 백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데려왔어요. 좀 점점 하얗게 까지는 모습들이 약간 기대가 되더라고요. 더 자라면 자랄수록 하얗게 변하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기대감에 일단 데려왔는데, 일단 좋은 개체 분양해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이 친구는 이렇게 굳이 하얗게 변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귀한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진짜 많이 찾았던 친구고, 포장도 되게 잘해주셨어요. 바닥에 모래도 깔고 물도 담고 거기에 뭐냐, 김장봉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일단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고 진짜 이뻐요. 이거 구한다고 진짜 생고생했고,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의 매력은 어릴 때 이제 이렇게 등갑에 호피 무늬가 있다는 점. 이런 무늬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 이제 본가에 있는 큰 수조에 들어갈 예정인데, 임시로 이제 작은 수조에서 좀 일주일 정도 축양을 하다가 그런 식으로 한번 길러볼 예정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래도 이 친구는 자라치고는 나름대로 순한 편인 것 같아요. 원래 자라도 늑대거북이처럼 잡으면 막입 벌리고 입질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없이, 아직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좀 이렇게 잘 넘어가는 구간이 있네요. 그럼 일단은 저는 이 친구 이제 어항 세팅해줘야 돼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진짜 한국에서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유튜브에서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영상이, 좋은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봐요.